안녕하세요. 이니솜씨 캘리공방의 이니 이화입니다. 오늘은 담채로 꽃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이제 캘리그라피를 꾸미기 좋은 다양한 꽃들을 차근차근 그려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담채라고 하면 맑을 담자를 써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고 물감은 농도를 옅게 해서 연채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담채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맑게 그림을 표현하는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한 부분, 맑은 부분 동시에 보여지죠. 이렇게 화선지를 활용하여서 번짐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여기도 번짐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맑게 약간은 좀 투명한 느낌을 활용하여서 그림 그리면서 캘리그라피를 꾸밀 만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다섯잎에 동그란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수채 물감입니다. 그리고 동양화 물감도 실은 저는 한 팔레트에 같이 짜서 쓰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는 수채 물감이고요. 이쪽도 수채화 물감, 여기는 동양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저도 실은 잘 구분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배접이라는 과정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이 물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배접 과정에서 번질 수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화면에 접시를 두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물감을 조금만 섞어서 묽게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 흰 접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흰 접시에서 아니면 흰색 팔레트에서 물감이 핑크색이 나올 때까지 10개 나올 때까지 확인하실게요. 그런 후에 여기 화선지에서 못 쓰는 파지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화선지에서 컬러를 확인해 보실 거예요. 하실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하시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물감 다 닦아내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붓이 머금고 있는 물감에 가늠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쿡 찍어보고 오케이 하면 바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그리시는데 여기 동그라미들이 아찔아찔하게 붙어 있어야 모양새가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 화선지는 원래 반투명해요. 그래서 바닥이 다 비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뒷면이 덜 비치죠. 지금 뒷면에 제가 다크그린 컬러에 멍석을 깔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젖으면 색이 더 혼탁해 보여요. 하지만 다 마른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엷은 색에 이런 핑크색이 올라올 거라고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 아무래도 본색이 아닌 색깔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핑크색이 너무 빨간색이 너무 연하게 나와서 제가 물감을 조금 더 섞었어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맑아요. 그래서 뒤가 막 비쳐요. 그 정도.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을 더 섞을게요. 하시고 이렇게 막 번지는 것들을 가늠하시면서 하실게요. 둘, 셋, 넷, 다섯. 특별히 자꾸 내가 너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요 붓 뒤쪽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짜내세요. 앞쪽에는 물감 색 변하지 않고 뒤쪽에 맑은 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앞을 채우시고 뒤쪽은 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셋, 다섯 개. 자, 그리시는데 너무 같은 크기의 꽃만 그리지 마시고요. 또 같은 위치상에 하나는 여기 하나는 또 일렬적으로 딴딴딴딴 이렇게 하면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간격도
어디는 좀 더 넓고 어디는 좀 더 좁게 이렇게 간격을 조금 나눠주셔야 그림이 훨씬 재미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 살아 보이는 좀 입체감도 생기고 그렇게 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붓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연두색을 사용해 볼게요. 자, 연두색도 막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리고 확인을 해 보세요. 쭉 찍어 보세요. 이 정도 칼람 좋다 하시면 이걸로 잎을 쭉 두 번 나누셔도 되고 한 번에 쭉 빼셔도 되고 안으로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되고요. 붓을 사용하기 편하신 대로 한번 방향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란색으로 제가 방금 노란색을 찍기 전에 붓을 이렇게 짰어요. 여기서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붓을 진한 노란색, 이 농하다 그러거든요. 짙을농자 써서 진한 노란색을 여기 한 번만, 너무 페인트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만 문지르고 이렇게. 자, 이 노란 점도 크기를 너무 똑같이 찍지 마세요. 따따따 하면 재미없어요. 따따 하나는 쭉 눌러도 주고 하나는 탁 찍기도 하고 톡 찍기도 하고 꾹 눌러도 보고 눌러도 보고 눌러도 보고 톡 찍기도 하고 톡 찍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그림이 조금 자연스럽고 재밌거든요. 예, 지금 컬러가 여긴 더 연하게 됐고 여기 더 진하게 된 붓이 있죠. 이게 마르면 같이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더 입체감이 생기면서 예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 꽃봉우리 같은 자, 물을 좀 닦아내고 여기 칼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 붓에 있는 물을 빼고 칼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여기다가 꽃봉우리들을 턱. 꽃밭에 꽃도 피지만 꽃봉우리들도 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마르는 속도 때문에 어떤 건 더 많이 보이고 어떤 건 너무 진하고 어떤 건 연해 보일 수 있지만 마르게 되면 조금 더 균등함을 균등하게 색감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꽃은요, 이 노란색 꽃입니다. 요 꽃의 포인트는요, 여기 꽃 잎새에 있는 그라데이션 표현이에요. 요거 하는 방법이 자,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노란색을 꽃색을 지금 화사하게 올려서 원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톤다운을 원하시면 먹을 약간씩 섞으셔도 되고요. 일단 노란색을 이번엔 묽게 쓸게요. 조금 담하게 맑게 잎을 둘, 셋, 네 개를 찍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찍지 마시고 너무 균등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래야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요. 자, 어떤 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건 덜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둘, 셋, 넷. 이번엔 아주 이 넷을 삐뚤게 찍었죠. 이렇게 해놓고 그려보시면 그림이 아까 꽃과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일부러 시작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송이 더 마지막으로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는 메워주시고요. 한두 군데 이렇게 작게 떼셔도 돼요. 자, 이 다음에 자, 여기가 너무 젖지 않아서 흥건한 상태가 아닌 촉촉한 상태로 촉촉한 상태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 같이 적응해 나가시는 거니까 계속 구분해 가셔야 돼요. 자, 뒤쪽은 좀 빼시고 진하게 주황색을 오렌지 컬러를 진하게 앞쪽으로 아주 끝에만 꾹 누르셨다가 탁 찍기도 하고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만지실 수 있는데 너무 여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번짐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 모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나온 이 이건 어떻게 섞느냐 하는 거죠. 자, 연두색을 충분히 이렇게 붓에 머금어 줄게요. 자, 연두색 충분히 만들어 놓고요. 뒤쪽까지 다 나오게 한번 찍었을 때 이 끝까지 다 연두색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초록색을 한 면에만 쭉 바릅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만 진한 색이 묻어 있어요. 이쪽엔 초록색이 더 묻어 있고요. 짙은 초록. 여긴 연두색이 더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해서 툭 당기면 돼요. 나오죠?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안 나온다 하시면 연두색을 충분히 적시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을 쑥 잡아당기세요. 너무 진하게 묻었을까봐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찐득하게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자, 예, 찐득하면 이렇게 갈피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진한 색들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그럼 다음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려볼 꽃은 네, 이 꽃이죠. 지금 흰색이 뒷변이 비치다 보니까 흰색이 올라올 때랑 이렇게 올 때 컬러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접시가 하얗기 때문에 접시 위에서의 모습이 화선지 위보다 더 새하얗게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네요. 이 꽃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보라색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은요 쓰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기 때문에 연하게 쓰기가 까다롭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라색이 조금만 다른 색하고 섞이면 금방 혼탁한 갈색이나 뭐 구황색, 뻥색 계열의 컬러가 되기 때문에 보라색을 아주 깨끗한 물로 써주셔야 네, 보라색이 예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보라색을 흥건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보라색을 너무 진하게 쓰시면 담채에서는 너무 조금 너무 노골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연하게 쓰기를 권해드릴게요. 일단은 꽃은 자,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긴 예, 별 모양에 가까운 꽃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안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안쪽 이렇게 비치죠?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예뻐요. 한 개 더 그려볼게요. 이걸 교차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라색을 아주 진하게 찍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 보라색보다 더 진한 색을 그렸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추천드린 방법. 보라색 꽃을 그린 후에 여기 안쪽으로 보라색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더 진한 보라색 꽃이 돼요. 이렇게요. 자, 지금 이 종이가 굉장히 얇은 종이에요. 종이 중에서도 굉장히 얇고 번짐이 아주 강한 종이거든요. 번짐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이합지를 사서 종이가 두 장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겹짜리, 이 화선지 두 겹짜리 화선지 이합지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는 있어요. 여기 안에 너무 번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라색과 어울릴 것 같은 푸른빛이 감도는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이 차가운 초록색을 가지고 제가 잎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줄기,
포함한 입새야 툭 찍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교차되면 곡선이 우아하고 예쁘지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났다고 땅에서 똑같은 데서 찍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빗겨쳐 올라와서 꽃다발이라고 치고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얘네들을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꽃봉오리는 안쪽으로 당겨 올게요. 이렇게 당겨 오실게요. 잎새를 잎새도 잎사귀도 막 붙이려고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히려 더 그림이 약간 여운이 있고 예뻐지거든요. 만약에 귀여운 그림을 그리시겠다 하시면 오히려 더 막 일렬적으로 맞추시면 좋을 수 있는데 요 그림이 막 그런 느낌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늘하는 느낌 하는 느낌들을 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색깔을 살짝 사용해서 넝쿨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탁 하시는데 여기가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라인들이 조금 떨어지고 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이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계속 달라지죠.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건 제대로 찍어주고 어떤 건 대충 이렇게 날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안쪽 노란색 눈이죠. 꽃의 핵심입니다. 노란색으로 이 보라색에 생기를 더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 더 진해야겠어요. 더 생기가 올라오게 예. 이러면 조금 더 분위기 있던 보라색이 화사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뭉개졌잖아요. 뭉개진 걸 이 노란색이 실은 살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꽃가루가 살살살 꽃가루가 살살살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 무리의 꽃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보시고,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차근차근 다시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이렇게 보시고, 다시 보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그려가시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일단 물과 또 붓과 화선지를 잘 적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선지는 너무 얇아서 아래가 다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얀 배경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이 컬러가 제대로 된 컬러라고 정확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선지는 배접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배접하지 않은 화선지는 약간 미완성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